거네요 지금. 아니야. 아이고. 형 이거 먹자. 이리 와. 형이 먹자. 이리 와. 양이 안 찼어. 배고파. 도망가는 거 같아. 살짝 안 지금 한 서너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야, 왔어. 집 왔어. 잡혔어. 괜찮아, 괜찮아. 이불. 이불 빨려 주세요, 이불. 이불 덮어주세요. 맞았어. 하루 종일 기다린 보람인데. 양이야, 고맙다. 양이야, 가서 치료 잘하고, 응? 그동안 너 때문에 즐거운 일도 많이 했었는데. 양이 잘 가. 나 쳐다보는 거 봐, 양이. 검사해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 날개가 달렸어요. 목 같은 부위에. 그래서 이것은 화살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 정확하게. 날개가 지금 세 개가 달려있는 건데, 이렇게 안쪽에는 하나 부러져서 지금 떨어져서 피부에 박혀 있는 상태고요. 아, 그리고 이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지금 화살 날개고, 우리 안쪽에 하나 묻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정말 이 화살 촉끝이 네. 정통으로 두개골을 맞지 않아서 네. 지금 이 아이가 아직까지는 이게 생존해 있는 거고요.
안에 하나 남은 거 제거를 해. 셀라인 좀 불러줘. 여기 있는데. 아, 뭐야 이거? 나 사는. 뒤에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나온다 나온다. 여도. 어. 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두개골이나 뇌는 크게 손상을 주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상악 있는 밑에 쪽에서 귀 쪽을 보고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발사가 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화살촉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사가 돼야 목표물에 박히는 건데 모두 놓여 있는 화살촉에 이렇게 다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브로드 헤드라 그래갖고요. 이제 이 제품이거든요. 우와. 아 똑같네. 미국에서는 버팔로나 네. 아니면 멧돼지급 정도 되는 가죽이 질기고 뼈가 탄탄한 그런 동물들을 잡기 위해 나온 제품. 타겟에 맞으면은 좀 들어가면서 날이 상처를 벌려주는 거죠. 양궁을 치밀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러면은 저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까지도 보기도 힘들고 사용하는 거면 더더욱 힘든. 개인 몸에 맞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흐르는 물량은 많지 않아요. 포인트를 썼을 때는 이렇게 큰 상처가 나올 수는 없죠. 지금 브로드헤드를 써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고양이가 얼굴 쪽을 맞았잖아요. 네네. 맞았으면은 이렇게 브로드헤드가 얼굴 쪽에 멈출 수가 없어요. 관통이 돼서 나가거든요. 관통을 못 시킨 거는 네. 활보다 장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했다는 거죠. 아. 네. 빠른 사격이 가능했을 테고 적은 힘으로 발사가 된 게 100%고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새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새총이요? 예, 새총인 것 같습니다. 화살 이렇게 걸고요. 안 쐈을 거예요. 이렇게. 화살촉 구입하려고 하는데 다들 벌려면 오래 걸리나요? 아니요. 주문 제외하지만 4에서 7일 정도만 걸려요. 이거 아무 데서나 써도 돼요? 네, 아무 데서나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초등학생도 땡길 힘만 있으면 한 50m 있는 거 다 맞춰요.
불안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수렵장에서 환영을 하실 때 그때 한도 내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을 보면은 눈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올해 1월에 네. 눈에 쇄구슬이 박혀가지고 구조된 아이예요. 이만한 구슬이 눈에 이렇게 박혀있더라고요, 밑에.